자, 오늘은 그레마인 사이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페이지는 134페이지 챕터 10에 나오는 가정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역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술형 1타 또는 수능어법에서도 한 번씩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을 총세 가지로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이 있고 I wish로 시작하는 가정법이 있으며 그 다음에 as if로 시작되는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로 이제 적용되는 가정법들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법 과거 그리고 밑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로 정해보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와의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는 표현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란 말을 왜 썼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 가정법 과거라고 할때이 과거는 동사 단어가 과거형으로 쓴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가정법 과거라는 명칭을 우리나라 문법 방식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현 상황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만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가정을 쓰기는 쓰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문법책에서는 보통 이걸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사 단어는 대체적으로 현재형을 좀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가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아시겠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길을 걷다가 보니까 떡볶이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떡볶이가 와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저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을 텐데라는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현재 상황인데 왜 동사는 과거형을 쓰는데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약간은 과거형의 의미가 약간은 조금 현재형보다는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할 텐데 하는 거는 약간 좀 약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나. 요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보통 저런 것들은 뭐 이론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 팩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항상 그이 가정법을 설명할 때는요. 본인의 생각은 버리고 이제 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생각은. 특히 제2외국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원어민들, 즉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저 가정법을 쓸 때는 왜 저렇게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을 할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네들도 다 문법 도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히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우리들만 그냥 좀 학습의 의미로서 좀더 외워줘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은 요 조동사들이 나오는데 조동사 역시 지금 뭘로 쓰였어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뭐 했다라고 해석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동사는 과거형하고 현재형의 차이점이 뭡니까? 현재형은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과거형은 약간 좀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동사 과거형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도 한 단어를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수능어법에서는 보통 요 동사하고 요 동사 짝이 맞느냐 안 맞느냐와 같은 시제 일치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은요. 밑에 해석해 보면은 I don't know the her problem. I can't help her. 하니까 내가 그녀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쌤이 지금 할 텐데가 아니고 한다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법들을 보통 뭐라 하냐면은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설이란 말은 고들직자 혀설자니까 곧바로 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이가
선생님 배고파요. 떡볶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조금 뭐 돌려서 얘기하면 아우 돈이 있으면 사줄 텐데 돈이 없네 어떡하니 다음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기분을 좀덜 나쁘게 한다면 직설법은 돈 없다 이 자식아 이 새끼 아니면 원준이한테 얻어무라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직설 원준이한테 얻어무라까지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돈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교과서 단원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죠. 보통 이제 10과가 아니라 이제 8과, 9과 뭐 이렇게 가는데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게 이제 중학교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저게 이제 제대로 적용되는 거는 고등학교 시험 대비 서술형 때. 그때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뒷부분들은 제 대부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죠. 자, 그 다음 뒤에 볼게요. If I had a million dollars 하니까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요트를 살 텐데 라고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100만 달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요트를 안 산다 또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as 그 다음에 I had인데 I 그 다음에 이 head를 동사 원형 have로 바꾸면서 동시에 부정 단어인 don'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million dollars 쓰고, 그 다음에 I would. would 같은 경우는 이거 will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한 don't로 바꿔주고, I 그대로 쓰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설법을 바꿀 때도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은, 일단 접속사 바꾸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조동사, 동사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동사만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시제가 반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자체가 긍정 부정에 대한 내용도 반대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중학교 때 이걸 다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문법들은 고등학교 가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들을 고등학교 쌤들이 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게 되면 고등학교 쌤들이 피곤하시겠죠. 또 일일이 문법 설명 다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설법 바꿀 때는 현재형 그리고 긍정 부정 이용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구어체에서는 was를 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어체인데요. 선생님, 구어체가 뭔데요? 그냥 말로 그냥 떠드는 어체. 아시겠죠? 말로 떠드는 거. 말로 사람이 떠들다 보면 문법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킬 수도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I don't have money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I not have money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문법 규칙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원어민이 제2외국어 학습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돈이 없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적 안 하죠. 왜? 당연히 그걸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거 완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태를 과거형을 쓰니까 과거형을 쓴 거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 거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 완료를 동사형으로 쓰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had pp가 나와요. 그러면은 뒤에도 여가 과거기 때문에 얘는 조동사 쓰는 건 그대로죠. 근데 여기가 지금 단어 개수가 두 단어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두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겁니까? 대과거일 때 쓰는 거죠. 과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 해석을 잘 보시면 아까 위에는 뭐뭐 라면 뭐뭐 할 텐데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였다라면 했을 텐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떡볶이 돈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아 어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어제 그 떡볶이 사무실 낀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할 때잘 보세요. 돈이 있었으면 사무실 낀데. 사 먹을 텐데가 아니고 사 먹었을 텐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그 당시의 상황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if가 여기에 들어가고 had reserved the ticket online 합니다. reserve라는 단어는 예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했더라면 나는 할인을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직설법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s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had reserved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reserve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had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idn't, 왜냐면 뒤에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n't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 부정의 개념이고, 자 뒤에 거는 지금 would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그냥 일반 동사의 부정형인 didn't로 바뀌게 되고 have forgotten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얘를 빼버리고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그런 구조로 이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 직설법 바꾸는 연습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히려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로 또는 학교 시험 대비 단순 어법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건데, 혼합은 뭘로 혼합한 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혼합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표를 잘 보세요. 자, 앞에 부분만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had pp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뒤에는 보면은 have pp였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에서 뒷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만일 뭐뭐였다면 뭐뭐 할 텐데요. 얘는 과거 썼고 얘는 현재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그랬더라면, 이거는 과거고 지금 내가 뭘 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떡볶이를 먹었다면 오늘 떡볶이가 생각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비유하자면. 아시겠죠? 자, 뭐 1년 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 지금쯤 100점 맞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물론 1년 전 좀 심했고. 그래서 100점 맞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조금 뭐를 답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제일치상으로 have pp를 쓰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now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now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 상황임을 강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혼합 가정법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혼합 가정법을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쌤이 혼합 가정법을 그 문제집으로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많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고, 예전에 그 능률에서 나왔던 빠바 단락 독해인가요? 거기서 내가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렇게 독해 지문에서도 잘 언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책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쪽에 나오잖아요. 단순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분명히 그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해가 뜨죠? 그죠? 내일 해가 뜨면 나 집에 갈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해는 어차피 떠요. 만약 구름에 가려져도 해는 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 625번 버스가 오게 된다면 이것도 상황이 또 다릅니다. 내가 만약 625번이 서는 정류장이 있으면은 그 정류장에서 625번 오면 나 그거 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말 그대로 단순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들을 보통 가정할 때 쓸 때는, 지금 보세요, 동사들이 다 현재형이죠. 그죠? 근데 가정법 과거는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625번 625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625번이 오지 않는 정류장에서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한다 칩시다. 그 미친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다 하는 거.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시제일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 if I were rich 하니까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나는 더 큰 아파트를 살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조동사 과거에다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I have not been so busy. 나는, 만약 내가요, 그렇게 바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를 만났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나러 갔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would have gone. 요게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 it hadn't snowed last night. 지난밤에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눈이 많이 안 내려서 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뭐가 되냐면은, wouldn't be. 요게 됩니다. 물론, now가 없더라도, 그 전에 그랬고, 현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거, 그거를 문맥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practice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practice.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would become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형.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쓴다 그랬으니까 답은 were이고요. 자, if you take the survey. 자, 네가 만약에 그 survey, 그 설문조사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10%의 기프트 카드를 받을 텐데.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니까, 잠깐만요. take라고 썼죠? 그럼 이때는 단순 조건문이니까 would가 아니고 will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f I had not eaten the burger. 내가 햄버거를 먹지 않았더라면. 자, had PP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도 조동사 다음에 would의 PP가 나와야 되는데, 어라, 뒤에 보니까 now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 버거를 먹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쯤 배가 고플 텐데, 근데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안 고프다. 그런 얘기죠. 4번, if I 해놔놓고 뒤에 볼게요. wouldn't have forgiven 했으니까 조동사 과거에다가 have PP를 썼네요. 그럼 여기도 hadn't PP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문장 별표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네가 만약 내 입장이라면 넌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드를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를 우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쿠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내 입장이라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근데 보통 답은 지금 would로 많이 썼다는 거. 자, 2번. If I spoke foreign languages well 합니다. 당신이 만약 외국어를 말 잘한다면, I had a better job. 나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질 텐데, 여기서 had도 지금 조동사 과거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would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 have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if he had stopped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그가 끝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would have been a great violinist now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now란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얘는 would be.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가정법 얘기에서는 have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잘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이 바로 have를 had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have not bought that coat. 만약 네가 그 코트를 사지 않았더라면 나는 충분한 돈을 그 여행을 위해서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스텝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주는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 얘는 지금 as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얘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so가 있어요. so가 앞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as로 바뀝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so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일로 빠지게 되면은 얘가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my grandparents don't live near here. 자, 우리 그 조부모님이 여기 근처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만약 우리 조부모님이 여기 근처에 사신다면 나는 그들을 자주 볼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니까 don't live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don't를 빼고 과거형 바꿔줘야 되니까 lived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도 don't가 빠지면서 여기는 would가 들어가야 하며 see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As we didn't have enough money, 우리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e couldn't go to see the movie. 우리는 그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다. 자, 접속사에서 동사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didn't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head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head를 쓰고요. 그 다음 여기도 couldn't에서 NT 빠지면서 could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can으로 바뀌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3번, as Mia did her homework, 미아가 그녀의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she can play outside now. 그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놀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did가 들어갔고, 여기는 can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불일치 상태거든요. 그럼 얘도 혼합가정법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 없는 놈 헤드가 나와야 되고 위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야 하며 그 다음에 did의 과거분사는 done이에요. hadn't done 해도 상관이 없죠. 자, 만약 그녀의 숙제를 미아가 끝내지 못했다면 그녀는 밖에 나가 놀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can을 일단 could로 바꾸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now가 나왔기 때문에 have played라고 말을 못 쓰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play입니다. 근데 여기 not이 들어가야 되죠. 위에가 not이 없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내가 너라면 수업에 더 집중할 것이다. 내가 너라면 수업에 더 집중할 텐데 그럼 내가 너라면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if I am you. 근데 am은 들어가면 안 되죠. 가정법이니까 if I were you. 그 다음에 나는 수업에 더 집중할 것이다. would.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죠? 칸은 두 칸인데. 아, 월 저기 있고 그 다음에 would pay. 죄송합니다. 비동사 여기 넣었으니까. 내가 만약 종이와 펜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보통 우리가 명사는 명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뭐 써요? have를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었더라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had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 had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 조동사. 그래서 뜻이 없고 여기는 가지다 먹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이와 펜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했을 텐데 그러면은 would,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요청하다 ask에다가 ed가 들어가야 되겠죠. had pp 써야 되니까. 3번 내가 어젯밤에 더 일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어젯밤하고 지금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그럼 일찍 잤더라면 그럼 go to bed인데 지금 과거 완료 써야 되니까 had gone이에요.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을 텐데니까 I wouldn't, 그 다음에 be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칸이 두 칸이기 때문에 wouldn't를 줄여서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5페이지는 정리를 하면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인데 잠시만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그 다음에 it's time 가정법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만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얘네들도요. 일단 I wish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통으로 묶어서 좋을 텐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좋을 텐데. 자, 그리고 나서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뭐뭐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과거형을 썼다 하더라도 가정법이니까 또 현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현재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한다.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if 같은 경우도 직설법을 우리가 언급했었잖아요. 그죠? I wish도 원래는 직설법이 있습니다. 왜 직설법인데?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I wish 가정법 과거라면 직설법은 이 유감이나 아쉬움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감이다 하는 말로 뭐가 들어가요? I'm sorry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구만 바꿔주면 되느냐? 이 동사 하나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요거하고 요거요. 자, 그래서 아,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를 이제 어떻게 바꿔준다?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 1단계,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부정형이니까 don't. 만약에 I don't가 아니라 I가 아니라 he였다면 don't가 아니라 doesn't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가 뭐뭐 했더라면 또는 뭐뭐 했다면 그리고 I wish는 지금 똑같이 좋을 텐데요. 똑같이 좋을 텐데 I wish 되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I wish는 지금 요 책 안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좋을 텐데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은 뭐뭐가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가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BC 가정법은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물론 IBC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한다 이런 뜻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wish는
좀더 미세하게 얘기를 할 것처럼 호흡하고 위시의 뭐 차이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따로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우리는 요 책대로만 일단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 가정법에서 이 as if는요, 마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얘는요, 약간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쓸 때, 그때 쓰는 거고, 그럼 여기에 가정법 당연히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에요. 아까 내가 as if를 마치처럼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뭐 들어가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까지 넣을게요, 그냥. 그럼 내가 아까 마치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유적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비유적 표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정수가, 성적이 얼만지는 몰라. 아, 성적 결과가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냥 모르는데, 수업을 늦게도 안 오고, 숙제도 다 해와요. 그리고 대답도 잘해요. 그리고 질문도 잘해. 그리고 지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은, 정수는 마치 전교권에 있는 학생인 것처럼 행동한다. 맞잖아요. 공부할 거다 하고, 놀거안 놀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 성적표 딱 보니까 성적표가 개판인 거지. 에이,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공부를 되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런 미스테리한 경우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그러한 것처럼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얘를 이제 얘기할 땐 어떻게 바꾼다? 실제로 카는 in fact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얘가 아니라 카는 이 말이 들어가요. 지금 얘는 직설법 바꾸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은 안 건드려도 돼요. 뒤에 것만 건드리면 끝이에요. As if를 in fact로 바꾸고, she가 줄리니까 줄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월이니까 현재형 is로 바꾸고, not이 없으니까 not을 넣어줘야 되겠죠. teacher는 그대로고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2번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이에요. 이거는 뭐뭐가 뭐뭐 했던 것처럼. 또는 뭐 비동사 들어가게 되면 뭐뭐였던 것처럼. 자, 정수는 마치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또는 뭐 행동했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랬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모범생이 아니었다.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As if he had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뉴욕에 살았던 것처럼 말한다. 마치 뉴욕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 우리 정수가 만약에 뭐 연애와 관련돼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연애 상담을 되게 잘해요. 친구들 주변에 뭐 심리도 잘해주고 뭐 이성에 대한 심리 이런 거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정수는 연애를 한 100번 해본 것처럼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모쏠이야. 비유를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정수 네가 모쏠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얘를 didn't로 바꾸고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이렇게 직설법 쓰는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It's time 가정법입니다. It's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역할 때 뭐뭐 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이 표현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늦잠 잘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을 때, 야, 저 누구야, 저 소연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이칼 때입니다. 이걸 영어로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할 했어야 할 일에 대한 재촉이나 유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야, 니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갈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늦은 상황이. 빨리 일났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과거형을 써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현재형 쓰는데 요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지금 it's라고 지금 현재 시제 is를 써놨기 때문에 뒷말도 is랑 같이 연관을 시켜준 것뿐입니다. 단, 요 안에 들어갈 내용에서는 과거형을 써줘야 된다. 요런 것들 규칙으로 봐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밑에 가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I wish I 다음에 yesterday가 여기 들어갔어요. 자, yesterda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동사가 일단 사과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사과했다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법에서 했다는 뭐를 많이 썼죠? had 과거분사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그는요,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가 의사가 아니래요. 지금 여기 직설법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is not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not은 빼줘야 되고, 현재형이니까 과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 가정법은 were를 썼으니까. 그래서 얘는 were. 답은 A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I gave you enough time to think 합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줬어. 너 이제 결정해야 될 때야. 자, 아까 뒤에는 과거형 들어간다 그랬죠? 정답은 그래서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Tony has gone to Tokyo to study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도쿄로 가버렸대요. 나는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지금 있으면 좋을 텐데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정법 과거니까 were를 써줘야 되겠죠. 자, 2번 I missed an important meeting 합니다. 중요한 회의를 놓쳤습니다. 나는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어야 했는데라고 얘기해요. 얘는요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놓쳤다예요. 놓쳤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놓쳤다니까 그 전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참석했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니까 어감상 had attended가 맞다 이런 얘기죠. 3번 엘리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케이크를 스스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의 엄마가 그것을 만들었대요. 자, 얘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과거형 동사를 써놨다는 얘기는 가정법 상황에서는 그 이전 상황이니까 had made가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 거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답은 바로 we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가볼게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그 얘기입니다. 자, I'm sorry that the weather is not nice today 합니다. 자, 유감입니다. 날씨가요. 오늘 멋지지 않아서요. 그러면 I wish 들어가면 뭐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면 좋을 텐데, 멋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럼 I wish 다음에 일단 들어갈 말은 the weather. 지금 동사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그 다음에 is가 과거형 바뀌면 was인데, not은 여기 생략되고, 가정법이니까 얘는 were 써야 되겠죠. 그래서 were nice to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today 있으니까 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I'm sorry that I didn't listen 합니다. 직설법인데 didn't listen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I wish 다음에 I는 그대로 쓰고요. didn't listen이니까 얘를 뭘로 바꿔요? had로 바꿔요. 그럼 listen은 어떻게 바꿔요? listened로 바꿔요. 그 다음에 to my 여기 있군요. listened to 여기까지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3번. 실제로 케이트는요, 그 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케이트를 먼저, 케이트란다. 쉬를 먼저 쓰고요. 제가 왜 케이트 안 쓰고 쉬 쓰는데요? 케이트 앞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쉬를 쓰고. 그 다음, is not을 이제 뭘로 바꿔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were 들어가고, 나머지 그대로. an expert on the environment. 4번. 실제로요, it was not his fault. 실제로 그의 실수가 아니었대요. 근데 마치 그는 그의 실수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자, 이러면은 was, not은 일단 빠지겠죠? 그럼 was가 일단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이니까 been으로 바뀌고, 그럼 앞에는 had가 들어가고, 뒤에는 his fault. 그의 실수였던 것처럼 그는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자, 가정법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엄마가요, 종종 아프대요. 나는 그녀가 건강하면 좋을 텐데. 자, 동사가 현재형 썼잖아요? 그럼 가정법은 과거형을 써줘야 되니까 얘는 딱 하나밖에 없죠. were. 어색 월라단데요? 엄마를 무슨 수렁으로 빠지시게 할 겁니까? 어? were not healthy 하면 엄마가, 그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런 나쁜 불효자. 황마 진짜. 자, 다음 2번. I wish I was given money I traveled to Asia. 내가 아시아로 여행을 가기 전더 많은 돈을 모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포인트가 과거가 있으면은 저 가정법은 had PP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ha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aved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3번 테드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개인적으로 많은 배우들을 아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자, 여기 현재형 썼으니까 가정법은 과거형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he knew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My dog is eating as if 내 개는 먹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하루 종일 어떤 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근데 뒤에 보니까 실제로 ate 과거형 썼잖아요. 얘가 있으면 얘는 had pp가 들어가야 되니까 hadn't 그 다음에 eate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바르게 배열하시오입니다. 배열하시오. 배열하시오는 늘 말씀드리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활발했다면 좋을 텐데. 자, 우리말하고 이거 조합되는 거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활발했더라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들어갔으니까 뭐부터 씁니까? I wish부터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누가 활발해요? 내가 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had been이 들어갔죠. 그러면 had been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활발한. 그러면 좀 더니까 more 들어가고. 그 다음에 active.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2번 우리 오빠는 가끔 자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자, 우리 오빠는 my brother. 그 다음에 행동한다 behaves. 그 다음에 가끔 때때로 자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자, 뭐뭐시 뭐뭐인 것처럼. 것처럼 마치가 없어서 그렇지 것처럼이니까 as if. 그 다음 자신 하니까 오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were. 그 다음에 누구처럼 나의 아버지 그래서 my fat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실제로 아빠가 오빠 아니죠. 자 이제 타인에 대한 불평을 멈출 때야. 그럼 뭐뭐 할 때이니까 it's time.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불평을 누가 멈춰야 돼요? 네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you. 그 다음에 멈추다 stopped. 그 다음에 불평을 complaining.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뒤에 있죠. 여기까지 이제 써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138페이지에 주의해야 할 가정법이 나와요. 주의해야 할 가정법. 이 주의해야 할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은 별표 5개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 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 실이. 엄청 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의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if 대신에 쓰는 어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모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똑같은 without인데 뭘 보고 얘가 없다면하고 없었다면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까? 하면은 이거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걸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옛날에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서부고는 아예 저걸 객관식 문제로 때리기도 했었고 어떤 학교는 저걸 그냥 without을 넣으라 하는 서술형 문제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저 without을 if로 몰락 이런 걸로 바꾸라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매번 그랬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던 학교가 저게 서부제일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without이라는 한 단어 그 다음에 before라는 두 단어 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요 세 번째예요. if it were not for 요거 무조건 통으로 외우세요. 뭐가 없다면 이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다면이죠. 사랑이 없다면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밑에 건 보세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have not been for 그의 목표가 없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목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은 축구 경기에서 졌을 텐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저거와 관련해 가지고 B를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B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한 가정법 문장이 되면은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도치 구문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도치 구문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은는 뭐뭐 다 이게 다 은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잘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요 책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도치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 과거 완료면은 요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장을요, 내가 좀 앞뒤로 바꿔볼게요. 자, I would have gone
이렇게 나눠놓고 뜬금없이 갑자기 헤드가 보이고 아이가 보이고 노운이고 이런 게 슥 하고 보인다 칩시다. 그럼 무조건 이 앞에 끊으세요. 아시겠죠? 이 앞에 끊고요. 여기가 지금 가정법 자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if I had known이에요. 원래 자리가. 근데 if가 빠지게 되면서 head하고 I가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if를 생략한 가정법 문장은 주어 동사 자리가 도치가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if절을 대신하는 어구인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부정사구, 주어 또는 부사구에 가정의 의미가 함축되어져서 if절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부사적 용법 중에 뭐뭐 한다면 하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질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It would be silly to argue about that. 그것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 good friend would forgive you. 좋은 친구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직역해서 해석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When you help 합니다. 너의 도움과 함께라면 나는 그 프로젝트를 더 일찍 끝낼 수 있을 텐데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with가 들어갔는데 아까 위에 without이 있었잖아요. without은 뭐뭇이 없다면이라면 얘는 뭐뭇이 있다면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without buffer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기억해주시면 되고 자 갑니다. 1번 네 우산 나는 젖었을 거야. 그럼 우산 있을 때 젖어요? 없을 때 젖어요? 선생님 우산 써도 비 맞던데 여기 가지 말고 어이? without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 나는 새 스포츠카를 살 텐데 그럼 내가 부자라면이죠. 그럼 if I were rich인데 지금 보니까 if I were 얘는 있는데 뒤에 I가 또 있잖아요. if I were랑 if were이잖아. 그 C는 틀리죠. 그 정답은 B. 자, 그 다음에 not helped him. 그를 돕지 않았대요. 그는 그 프로젝트를 포기했을 텐데. 그럼 이건 뭐예요? 그를 돕지 않았더라면 포기했을 텐데니까 돕지 않았더라면. 그럼 if I had not helped 이래도 가야 되는데 지금 if I 이게 없죠. 정답은 B.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1번 B가 없다면 아, 맞나요? B가 없다면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비가 왔으니까 제 시간에 도착 못했겠죠? 얘는 버스입니다. 왜냐? 4가 지금 뒤에 있잖아요. 자, 2번은 if it were not for 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거는 it이 없죠. 그래서 얘는 if가 빠지게 된 상황에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번 it would be nice 멋질 텐데 매일 한 시간 낮잠을 잔다면 그러면은 잔다면이니까 멋질 텐데 잔다면 to take a nap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if를 생략해가지고 쓰시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 빠지면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고요. 얘 빠지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고요. 얘 빠지면은 조동사 head하고 it 자리가 바뀌어요. 알겠죠? 써볼게요. 그냥 were, it, warmer. 그 다음 얘는 were, it, not, for. 어라? were in the pool. 근데 왜 인터넷이 빠졌지? were in the pool. 이건 도치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도치가 아니군요. 이건 도치가 아니고 if it were not for니까 뭐뭇이 없다면이죠. 그러면은 이제 for the internet을 일단 넣어줘야 되니까 for the internet 이렇게 넣으면 남은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으니까 한 단어가 뭐였어요? 뭐뭇이 없다면 without 밖에 4가 있네. 그러면은 but이 들어가야 되구나. 그럼 but for the internet 이겁니다. 자, 그 다음 if it had not been for죠. 자, 요것도 보세요. 콤마 들어갔으니까 for my teacher's advice입니다. 그러면은 advice 거꾸로 쓸게요. advice teachers my 그럼 4가 못 들어가죠. 그럼 얘는 한 단어밖에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뭐뭇이 없다면 without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3번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통하도록 if절을 대신하는 어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it would be fun 재밌을 거야.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을 외국에서. 그럼 외국에서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칸은 세 칸밖에 없어요. 그럼 세 칸 중에서 두 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 made friends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to 부정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to, made는 동사 원형 바꿔서 make, 그 다음에 friends 이렇게 들어갑니다. 2번, if he were a wise man,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을 텐데 누가 안 해요? 현명한 사람이 안 하죠. 그래서 a wise man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만약에 내 형제, 남자 형제가 나를 도와주었었더라면 나는 그거를 제 시간에 끝냈을 텐데.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뭐뭐와 함께라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뭐와 함께라면 with my brother's help죠. With my brother's help.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자, 배열하시오죠. 지금 없다면 캔데 without이 보이네요. 그럼 without이 들어갔어. 그럼 without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my parents 그 다음에 support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자, 여기 보니까 had not been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인데 어라 if가 지금 안 보여. if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치 구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에 그의 부상 his injury. 자, 그 다음에 영국인이라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영국인이라면 그럼 브리티시잖아요. A British person.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would not 사용하다 use. 그 다음에 그 단어 that word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를 다 했는 내용입니다. 다 했는 내용이고, 지금 워크북은 여러분들 그 영상 본 즉시 바로 숙제로 돌려버릴 거니까, 워크북 숙제는 그래서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07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당연히 114까지겠죠. 107부터 114 워크북 여기까지 싹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